분명히 쌤이 양파, 생양파 먹으라고 해서 생양파 100g 추가했고요. 양파 언제 샀대? 아스파라거스 시켰어. 자, 언제 샀대? 때레. 난 지금 사도 둘 공간이 없다. 지금 이거 다 먹고 사야지. 그래, 이거는 닭가슴살도 노브랜드에서 파는 거 생닭가슴살 구웠어요. 우리 몇주 남았지? 몰라요. 7주인가 6주 남은 식단 생양파를 먹으라고 해가지고 찬물에다가 식초 좀 희석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중국집에서도 양파 주잖아. 그거 먹는다 생각하고 먹는 거야. 스리라차를 좀 찍어볼게요. 스리라차 먹지 않는지 진짜 당황했다. 다른 소스에 비해 상당히 안, 0칼로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먹거든. 그냥 막 뿌려서.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아, 생강도 어떻게 먹지? 물에 담갔었어요? 근데 얼마 안 담긴 했어. 어제 밤에 담가놨어야지. 아이씨. 치킨 먹을 때 닭가슴살, 나는 가슴살 좋아해. 이런 애들 진짜. 해고 싶다라고 할 뻔. 아니, 이거 다리랑 날개보다 닭가슴살이 좋다며. 나 다리랑 날개가 더 좋죠. 다리, 날개 다음이 닭가슴살이지. 나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BBQ에서 무슨 스테이크랍시고 닭다리 위에 그 네모난 살가지고만 파는 그거. 내가 그분이 제일 아, 싫어하는데. 진짜? 그거 근데 맛있는데? 기름지고. 그 부위가 기름지고 되게 부드러운데, 그래서 싫어요. 되게 느끼하고 막, 느르느르해. 이제는 조미된 닭가슴살 먹는 것도 감사한 느낌이야. 진짜? 내 미래인가? 근데 맛있다.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다 맛있어요. 집에 사이클 있어요? 네. 아, 진짜? 운동, 오늘 개인 운동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식단 연결 클린해졌죠? 고구마 양도 좀 많이 줄였어요.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복근 운동 해줘야 돼가지고 클로이팅 운동 해줬는데, 원래 체육관에서 하던 복근 운동만 했는데 클로이팅 운동하니까 완전 복근이 쫙 조여진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벗었을 때 살짝, 아주 살짝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제가 원래 이 냉동 아스파라거스만 먹다가 생 아스파라거스를 먹는데, 와, 진짜 너무 차이 난다. 생 아스파라거스에서는 버섯 맛이 나요. 냉동 아스파라거스에서는 시금치 맛 나거든요? 너무 맛있다. 나이스.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이상하다. 소스까지 포함된 칼로리니까.
아미로 없는 헬스다. 이런 미팅 갔대요. 그래서 아까 갔다 왔대요. 아, 근데 뭔가 조금 먹어서 그런지 좀 어질어질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보지 마. 오늘도 어김없이 토마토 꼭다리를 따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게 진짜 열심히 식단, 심지어 하루에 1200칼로리로 쪼였는데도 몸무게가 58.5, 59에서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크로스핏을 잠깐 그만해야 되나. 열심히 유산소도 하는데 왜 안 빠지네 이거예요. 20년 넘게 함께하던 친구들이 하루아침 어떻게 빠지겠니, 현진아.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걸? 그치만 넌 너무 열심히 먹어왔는걸? 이렇게 생각하면 수긍이 됩니다. 아, 이게 남편이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텐데. 우왕 우왕 운동하는 건 좋은데 운동 가는 건 싫어요. 이거 노이즈 캔슬링 돼서 하나도 안 들려서 제가 크게 하라고 했는지 작게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운동하고 오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는데 스피드가 무거운 무게가 아닌데? 아 근데 힘이 안 들어가요. 뭐라고요? 다리가 없는 인어공주는 이런 느낌일까? 쓸진 모르겠지만 저는 꿋꿋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니? 난 바디 프로필 성공할 거니까. 성공하면 다들 궁금해할 테니까. 아니 여기 빛 들어와서 여기 광대 깎아서 이런 육각형처럼 돼 있네 얼굴이. 짜란, 이렇게 고구마 70g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150g. 이거 닭가슴살 100g짜리인데 소스가 좀 있어서 이건 150칼로리예요. 바벨로 클린했더니 멍들어서
파리실에서 그 같이 크로스핏 하면서 알게 된 친구가 야 이거 좀 그런데? 이런 거 어이없어. 꿀팁을 하나 알아낸 게 이 아스파라거스는 간이 안 돼 있잖아요. 닭가슴살 소스를 맨날 그냥 퍼먹기는 좀 아까웠는데 아스파라거스에 이렇게 찍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아스파라거스가 냉동으로 된 건 처음에는 내가 기대했던 아스파라거스 맛이 아니어서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속에 부담도 없고 되게 소화가 잘 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절대 안 질리는 맛. 닭가슴살 고구마보다 아스파라거스가 생각난다? 가는데 나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치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랐을까? 나는 이제야 조금 먹고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근데 뱃살이 없어요? 세상에 음식을 나만 내가 다 먹나 봐. 둘 무릎 고정 무릎 고정 힘만 빼줘요. 셋 그렇지. 단호박을 먹으려고 해요. 갑자기 단호박이냐고요? 단호박이 칼로리가 더 적거든요.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줄 건데 아씨 돌려줄 건데 꿀팁! 물이랑 같이 돌려주면 좀 촉촉해집니다. 이렇게 나미라가 좋아하는 소주잔에다가 물을 받아서 8개가 200g이에요. 한 개당 25g 정도 먹으면 되고 아스파라거스 150g에 제 기억에 70칼로리? 중식도 4등분 해줄게요. 보이나? 그리고 아침에 BCAA를 먹어줬습니다. 물을 먼저 주워서 이게 진짜 불량식품 맨날 그 포도 맛 나가지고 진짜 맛있어. 건배. 김이 우렁우렁 났는데 이렇게 물이랑 같이 데피면 완전 촉촉하게 할 수 있는 거야. 단호박이랑 아스파라거스 제 도시락 가방에 사주고 도시락 가방 이쁘게 생겼죠? 이걸 히라가 모자로 썼던 건데 모자를 샀습니다. 아끼는 도시락 가방 좀 센스 있는 거 추천하자면 이거랑 블루보틀에서 파는 고운 보냉백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블루보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보온 보냉백은 2만원인가? 15,000원인가 2만원밖에 안 해서 선물할 때도 괜찮다. 꿀팁! 어지러워가지고 방울토마토랑 단백질 드링크 챙겨서 가고 있어요. 아니 헬스장 가는데 이거 뭐죠? 이제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니까 길거리에서 음식 먹어도 된다. 그치? 아니 반말했다. 그쵸?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안녕. 어른이 하면 재미있나요? 네. 지나가면 1번 봐. 토마토순 6g에 김치 80g, 아스파라거스 150g에 네. 스테비아 토마토. 라이브 켜기 전에 식단을 준비했는데요. 남이라 씨는 분주하게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끝나고 인터벌 여기서 먹었어요. 오로 밖에 우동트라 조절이 안 돼. 샐러드를 조질 겁니다. 회사에서 대표 왔어요. 오늘 대망의 또 인바디 되는 날인데 출근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삼겹살.